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꽃샘 추위도 풀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점차 실생활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김두현 앵커가 센터코인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암 요기어때 김도현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쇼핑하러 왔냐고요? 그게 아니라요. 실물경제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센터코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우선 저랑 같이 가보시죠. 이곳은 센터코인을 활용할 예정인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네, 쫙 둘러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제 직접 가서 인터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센터코인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들 점심시간을 마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피오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티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센터코인의 CTO를 맡고 있는 서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센터코인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센터코인은 실물 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는 이제 활용 가치에 대한 중점을 두려고 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센터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코인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예, 지금 센터코인은 10여 개의 거래소가 이미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PNB몰이라고 하는 쇼핑몰과 계약이 돼 있고 ATM 기계를 활용해서 실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게임 HTML5를 통해서 게임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세종라이프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를 아마 계약이 완전히 됐는데 그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상조 그 다음에 웨딩,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크루즈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탈 서비스를 대납을 센터코인으로 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됐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코인 대표 정영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센터코인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센터코인은 실물 경제를 통해서 이 코인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어떤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만들어갈 계획이고 국내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밀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핫코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삼성이 찐한 코인이죠. 바로 코스모체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삼성 갤럭시 S10에 코스모 체인의 암호화폐가 지원되면서 요즘 이 두 프로젝트가 아주 핫합니다. 오늘은 그중 코스모 체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삼성은 지난달 25일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10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엔진코인, 코스모코인인 코즘까지 이 네 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코스모코인은 왜? 대체 왜 선택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코스모체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인마켓캡 11일 기준 시총 3,900만 달러, 거래량 약 5억 2천 달러로 104위에 올라 있습니다. 코스모체인은요, 블록체인 기반의 뷰티 SNS 코스미를 운영합니다. 작년 8월 출시 이후 3개월의 파일럿 기간 동안 누적 다운로드 30만 건을 달성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했던 얘기잖아.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핫코인에서 코스미에 대해 한 차례 다뤘었어요. 코스모체인의 코스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검색창에 핫코인 코스모체인을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코스모체인의 코즘이 탑재된 갤럭시 S10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S10은 역대 프리미엄폰 중 가장 많은 예약량을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갤럭시 시리즈 중 역대 최다 예약량을 기록했고요.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예약 판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날 개통량이 전작 S9 대비 120%에 달할 정도로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S9이 1년간 약 3,500만 대가 판매됐고 S10의 경우 12개월 내 4천만 대 이상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 S10이 4천만 대 판매되는 것이 대체 암호화폐랑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 텐데요. 이게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4천만 개의 암호화폐 지갑이 보급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4천만 명이 가지게 되는 것이니 일단 암호화폐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4천만 개의 암호화폐 지갑이 전 세계에 삽시간에 보급되는 효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7일 코스모코인의 코즘은 약 97%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은 국내 4대 거래 수중한 곳에 상장되는 호재가 있기도 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묵직한 한방을 날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코스모체인.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코스모체인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요즘 삼성 임직원들과 임원분들 사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 10주년 기념 상품인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지갑이 탑재되면서 이런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신혜두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좋은 시장 상황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네, 뭐 삼성 얘기 나왔고 최근에 애플하고 또 중국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장 분위기는 그래도 예전 같진 않아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오늘 뭐 그리고 MC분 옷도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아질 거라고 보고 네. 네, 저도 오늘 좋은 소식 접하면서 마음도 이렇게 밝아졌는데요. 우리 다음 게스트는요, 위홈의 조상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위홈의 조상구입니다. 위홈은 7년 동안 공유 숙박을 해온 코자자 기본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참여자가 중심인 조합형 공유 숙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해가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해였다면 올해는 상용화의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최근 삼성 갤럭시 S10에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즘 정말 업계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S10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혹시 써보셨는지 이 소식을 읽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출시되기 전에
갤럭시 10S의 암호화폐 월렛과 키스토어가 탑재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쇼크 같은 게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그 뭐 AI나 이런 단순한 기술 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을 완전히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인터넷 스퀘어드로 인터넷 제곱으로 부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전체 생태계를 보면 GAFA라고 해서 뭐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애플이 이렇게 전체 생태계를 선도해 왔잖아요.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 센트럴라이즈는 중앙화된 플랫폼인데 삼성이 그동안은 아주 그 뭐 저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지만 인터넷에서 그 플랫폼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게 항상 그 뭐랄까 그 아킬레스 건 같은 거였고 그랬었는데 이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의 스마트폰에 그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월렛과 키스토 이런 것들 들어간다고 하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에 삼성의 어떤 그런 결론적으로 그 전략은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삼성이 꼭 그걸 의도한 게 아니고 시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삼성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정말 삼성은 이 블록체인은 삼성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혜도네님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뭐 코자자 조상구 대표님 말씀대로 삼성한테는 엄청난 기회였고 솔직히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외부자 느낌이었거든요. 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 스마트폰을 출하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좀 아웃사이더 분위기로 갔는데 물론 이제 미국계 기업들이나 중국계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확장성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 맞아도 입지 조건이 뭐 포털의 사이트들보다도 인프라를 구성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번 암호화폐 생태계로 인해서 뭐 인프라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포지션이 생겼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뭐 그런 것보다도 암호화폐가 이제 앞으로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애플이나 중국 쪽 폰들도 지금 삼성하고 대단히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인도가 지금 각축전 양산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좀 선점하는 포지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이번에 S10 한번 보셨나요? 써보셨나요? 아, 쓰고 있나요? 네, 지금 저기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잘못 갖고 왔습니다. 보여드린다는 게. 아, 그래요? 네, 한번. 저 가방 안에 있는데. 이따가 갖다 주시면 안 되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여기 안에 또 18종의 암호화폐와 4종의 DApp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기능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업체명이 있는데 어차피 홍보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코인덕이라고 그동안에 이제 이더리움으로 한 오프 매장에서 천여 개 오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뭐라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뭐 그게 듣기가 편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더리움으로 지불 결제할 수 있는 코인덕이 지금 깔려 있고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셔서 이더리움으로 암호화폐로 지불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코스모하고 엔진 지갑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업체 광고가 될 수 있어갖고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삼성 핸드폰 안에 그 코인이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만약에 뭐 지불 결제를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생기면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코인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암호화폐를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블록체인 어렵게 생각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건드린 거예요. 삼성에서는 그냥 돈 당신들이 쓰는 돈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반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었던 분들도 이제는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어필하는 게 많다.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죠. 저도 암호화폐 방송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거는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니냐, 그렇죠. 실생활에서 결국은 쓸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실용화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기여도가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전체 흐름을 보면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이 뭐지? 뭐 이러면서 자바도 배우고 뭐 프로토콜에 대해 배우랬는데 그 인터넷이 일반화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네스케이프 모먼트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알고 뭐 넷스케이프 이게 아니고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비트코인이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4천만 명 이런 이제 올해 말해서 4천만 개가 팔린다고 하는데 그냥 이전에 쓰던 여러 가지 앱들의 하나로 썼는데 그게 블록체인이 그게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삼성이 인터넷이 대중화된 데 있어서 네스캐프 모먼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대중화 기반을 만든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어떤 그 모먼트, 삼성 모먼트를 만든 건 아닌가. 그래서 일반 대중화되는데 그 블록체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데 엄청난 큰 기회 어떤 그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삼성 블록체인 월렛과 코인덕이 직접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이것의 어떤 의미가 뭘까요? 뭐가 편해지는 건가요? 일단은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코인덕이 제휴하는 이제 마켓이나 매장을 가면 지불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더리움으로 지불 결제되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이냐. 우리처럼 암호화폐 밝은 사람들은 이슈가 되지 않지만 암호화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됐고 그거를 넘어가서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퀀텀이 엄청나게 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새벽에 80%까지 올랐다가 지금 20% 정도로 주저앉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지금 뭐 지갑 관련 서비스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대단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퀀텀도 지금 자사 공식 트위터에다가 애플하고 삼성에서 쓸 수 있다. 퀀텀으로 지불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물론 좀 다소 틀립니다. 내용인데 오늘 그걸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만 갖고 지금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갖고도 지금 세간에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애플하고 그러면 중국 샤오미나 하웨이의 폰 안에 들어가는 코인은 뭘까? 요런 흥미 요소가 생기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대외적인 인프라를 많이 그러니까 저변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받으려는 상점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이나 여타 핸드폰에 들어가는 코인들의 지불 결제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는 거품에 의한 장이었다면 이제는 실사용에 의한 장? 이렇게 좀 판세가 변하고 있는 느낌? 그런 걸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봄날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삼성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특허도 이미 여러 개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대표님 알고 계신지. 일단 특허 그 상표 등록을 보면 네. 그 앞으로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네. 상당히 이 월넷부터 모든 그러니까 그 전체 메인넷과 그다음에 그 덱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덱스나 덱 스토어 이런 어떤 데이터 쪽 이런 쪽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말 월넷, 그다음에 키스토어 이렇게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그 이게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 이미 삼성은 녹스라는 그 시큐리티 플랫폼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생체 정보를 넣는 건데 네. 만약 이 생체 정보가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지금 수년 동안 그 정보를 잘 보관하고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암호화폐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그 아이디, 원래 주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렇죠. 삼성의 기존의 그 철통 같은 그런 그 보안 시스템에다가 살짝 넣으니까 사람들이 안심해지는 거 있다네요. 암호화폐에 대한 안심 그리고 아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대중화라는 측면을 말고도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이상하게 사람들이 물론 그 이유는 있죠. 뭐 다단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삼성 때문에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느끼고 믿게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인식 전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스타트를 했지만 모든 뭐 LG도 그렇고 모든 그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쪽으로 달려들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이 아니고 엄청난 생태계에 의한 산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삼성 이번 모먼트는 블록체인 모먼트는
그 이전과 비포 삼성 갤럭시 10 그다음에 이후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화의 단계에서 이제 원시에서 이제 뭐 구석기에서 석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 청동기에서 그렇죠. 철기로 넘어가는 열리고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지금.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예. 근데 저 가끔 이렇게 해외여행 가다 보면 네. 가이드분들이 핸드폰 분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혹시 더 이렇게 일부러 더 노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 그 대표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아까 이제 원래 들어갔는데 그 이더리움으로 뭐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거가 네. 하나의 그 저렇게 기능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 실은 암호화폐를 모르지만 만약 그게 암호화폐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내 원래 주소가 뭐 노출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어쩌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원래 주소나 이게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맞아요. 그거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라보다는 기능적인 거라보다는 정책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 이런 페인 요소를 기능적인 거에다가 누가 빨리 이 문제를 푸느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원래 있는데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통장 번호나 이런 걸 잃어버려도 그 사람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걸 가져가서 네. 빼낼 수 있잖아요. 그 다 유산 상속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온다고 하면 삼성이 기존의 그런 기능들 플러스 이런 제도적인 거 이런 그런 어떤 그 페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정책을 차별화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나 기능만 말고도 조금 전에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불안함을 메꿀 수 있는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접근해 나간다면 정말 큰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개인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특허 출원한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그 개인키를 담고 있는 암호화폐 파일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맞죠. 맞는데 이제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대안을 분명히 제공할 거예요. 기능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게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능적으로 있을 거 생각하거든요. 다만 기존에도 이미 기능들이 있잖아요. 멀티시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개념 없이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것.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곧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정말 과감한 것 같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핸드폰에 과감하게 암호화폐 지갑이 이렇게 탑재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삼성은? 일단 삼성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거는 어차피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야 너무나 긍정적인 뉴스로 보지만 네. 이전에 삼성이 이제 모든 사업적인 역할이란 수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단 서비스를 진행해 놓는 것도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포석인데 그걸 떠나서 삼성에서는 지금 맞는 플레이를 했고 삼성은 암호화폐를 한 것을 저는 정말 아주 지금 시대 흐름을 잘 읽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잠깐 들어오기 전에 기자분 기사를 봤는데 한겨레 기자분이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 기자분들한테 이제 신제품 홍보를 위해서 이제 네.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자료를 전달하는데 블록체인 지갑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기가 찾아서 홍보를 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왜 그런가 이제 알아봤더니 역시나 아무래도 삼성이 지금 지갑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포기한 이유가 정부의 입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서슴시퍼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조차도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를 못하는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놓고 홍보를 못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 상황에 지금 삼성이 있는 거예요. 포지션상으로. 그런데도 왜 삼성이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이제 일반인들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5G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는 진화를 해요. 원래는 조개껍데기 처음에 얘기하셨다가 다 아는 동전, 지금 지폐
근데 일본이 지금 경제 성장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 지폐에서 멈췄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고 중국은 그걸 넘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지금 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5G 시대에 맞춰갖고 화폐가 진화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이제 5G나 이런 걸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죠. 맥을 짚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진화하는 화폐가 있지 않으면 이 업계가 더 발전하거나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보고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하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제는 본인들 각국의 화폐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이 뭐 일본의 경제 문제를 갖다 구시대적 화폐 때문에 할 수 100%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화폐 제도를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딜레마를 지금 각국 정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도 지금 암호화폐 반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삼성이 그런 걸 읽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삼성 갤럭시 S9 시리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산량을 조금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S10이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보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삼성은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나 이걸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일반 고객들의 욕구가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의 그 니즈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이 진화한 걸 보면 지금 전화기를 사나요? 스마트폰을 사실 때? 안 사죠. 아니죠. 네. 컴퓨터를 사고 카메라를 사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 올 건가? 일단 그 스마트폰을 잘 팔리기 위해서 이 월렛을 팔아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월렛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가깝게는 스마트폰을 잘 팔기 위해서도 이런 거고 뭐 삼성이 이거를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 앞으로는 인터넷인 거예요. 저는 인터넷 스퀘어드로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이 들어간.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셜 인프라는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버티컬 솔루션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모든 기술에 집약된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에 커다란 두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네트워크인데 어느 날 가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의 인트라넷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독점화되어 있고 이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심지어 지금 미국의 그 민주당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페이스북을 나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인터넷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인터넷의 과독점화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런 그 독점되는 거를 풀 수 있는 기능적이고 철학적인 걸 제공하는 데다가 두 번째 인터넷이 되게 이제 정보 고속도로 되게 좋았지만 정보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막 보낼 수 있었지만 돈을 못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돈까지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네. 믿을 수 있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인터넷, 새로운 완전히 룰, 새로운 게임이 바뀌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소셜 인프라에서 삼성이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캐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안 그래도 네.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네. 삼성에게 블록체인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그렇죠. 라는 말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종목에 지금,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블록체인이 집중화된 권력을 플랫폼을 엣지 사람들로 분산화 탈중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플랫폼을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인터넷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파는 다 플랫폼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아무리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중요해도 그걸 뭘 한다고 하면 자기들을 해체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인커버스 버든이라고 하죠. 그런데 삼성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블록체인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적절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럼 블록체인이 뭐지? 그러면 아까 인터넷 스퀘어드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과 사람들, 오프라인을 연결한 뭔가 관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관문이 뭐예요?
스마트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쥐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그 많은 그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관문, 스마트폰의 역할과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삼성의 스마트폰 팔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구글하고 페이스북이었는데, 앞으로 스마트폰이 더 발전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삼성의 입지는 더더욱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삼성이 그야말로 구글을 넘어서고 페이스북을 넘어서서는 그런 기업 인터넷 스퀘어드에 강자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읽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신의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가장 1위가 되는 기업이 나온다면 정말 축복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신의 두뇌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랑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블록체인이 지금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원하지 않을까, 해체를 할까. 저는 오히려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지금의 플랫폼 사업,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형성한 대기업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더 확장성을 갖기 쉬울 수도 있다,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견해가 좀 달라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나 이제 앞으로 뭐 페이스북 얘기하나 잠깐 났는데 페이스북도 결국엔 코인 얘기는 했어요. 코인은 블록체인이고요. 네,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확장성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문제는 언어 문제를 말을 하잖아요. 네. 전 세계 통용 언어가 미국어이기 때문에 미국의 플랫폼 인프라가 전 세계 60% 이상을 점유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중국은 미국 플랫폼이 들어가서 성공 못한 건 미국이 막은 것도 있지만 결국엔 언어 문제거든요. 중국어를 얼마나 쓰느냐의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나 생각보다 뭐 아마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나 아마존에서 뭐 샀어 이런 분은 없잖아요. 뭐 실버관에서 뭐 샀어 이런 분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제에 있어서 삼성이 해결할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이 전 세계 게임 챌린저가 되려면 사실은 언어 문제가 가장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처럼 우리나라도 페이스북 이전에 그게 뭐였죠? 도토리 왔다 갔다 하던 거? 싸이월드? 싸이월드도 사실은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왔고 훨씬 더 신개념 이미지였는데 우리나라가 확정성을 못 가는 게 언어 문제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나라 네. 안에서만 유명했었죠. 그게 문제고 미국은 미국 안에서 유행을 해도 미국 내 영어권 사용자도 물론 있지만 이민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국에서 뭐 미국 내에서 이제 막 좋은 기류를 만약 형성한 거나 인프라가 나오면 해외로 또 빨리 전파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삼성이 인터넷 스퀘어드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들을 와해시키고 대체한다기보다는요. 삼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나 그 가치보다도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거기서 시장을 잠식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을 하는데 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독점을 하면 대체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때문에 실은 암호화폐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 화폐 하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폐가 N개가 된 거예요. 그 화폐가 뭐죠? 어떤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를 유통시키기 위한 화폐인데 지금은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제적 가치로 그 이전의 경제적 가치로 치환할 수 없었던 것들도 암호화폐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경제 자체가 실은 기존이 요 정도보다 요만큼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암호화폐는 뭡니까? 이거는 국경도 없고 프로그램 스마트한 머니이기도 하고 이렇게 리퀴디티 이렇게 그 통용 그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경제라는 게 실질적인 경제 가치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유통이 많이 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암호화폐 때문에 이게 커지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때문에 중간에 특별한 큰 수수료도 없이 중간에 중개자도 없이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블록체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경제 규모를 이만큼 키운 데다가 규모 자체를 네. 왜냐하면 지금 움직임까지도 지금 돈이에요. 토큰 때문에. 그다음에 블록체인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짐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 기술적 제약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경제 확장, 그다음에 여기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경제 확장 때문에 블록체인은 기존의 어떤 경제를 저는 뭐 N의 자승 정도 폭발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엄청난 기회 요소인데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 역사 뒤돌아켜 보면 웹은 되는데 인터넷은 되는데 웹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러한 어떤 블록체인의 의미 아무리 제가 과장됐다고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하에서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삼성이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 그야말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도 잘 살고 전 세계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그런 아주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과감하게 핸드폰 안에 지갑을 이렇게 탑재하면서 또 이렇게 매진되는 이런 사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달아서 LG전자나 타 그 스마트폰 회사들도 만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오피셜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면 네. 유튜브를 통해서 며칠 전에 SBS 기사 뉴스로 나온 9시 뉴스인 것 같은데 나온 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 LG에서 지금 우리나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하고 만나가 블록체인이죠. 네, 블록체인 관련 기업하고 만나서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LG 폰에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하겠다는 오피셜 뉴스가 이미 며칠 전에 나왔고요. 지금 애플하고 중국 쪽에서도 움직인다는 뉴스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장에 파다하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느 코인이 과연 거기에 탑재될 것인가가 세간의 관심은 그거죠. 사실은 엔진하고 이번에 코스모처럼 또 엄청나게 다음 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바라 사실 너무나 시장 상황 좋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좋은 의견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인정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저도 암호화폐를 너무나 좋아하고 이게 가야 된다고 보냐. 문제는 제도권에서 너무나 많이 뭐라 해야 돼 지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부터 은행의 붕괴가 저기 말은 안 했지만 은행의 붕괴가 들어가요. 사실은 은행의 붕괴가 들어가고 아까 가치를 그러니까 조금의 움직임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저도 그 100% 동의합니다. 카이스트 이만희 교수님인가 서울대 교수님인가가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암호화폐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매장에서 어느 종업원이 너무 친절하게 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지 뭐 기업이 주는지는 모르지만 보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요새 뭐 일자리가 없어질 거란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제가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걷고 밥 먹고 독서를 하고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이제는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그 바로바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상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의 화폐로 지불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연결된 나의 블록체인 환경에서 연결돼서 신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해서 AI 같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보상에 대한 대가를 일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블록체인 업계 중에 자동차 안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거 어디 통신 길을 지나가면 도로세를 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용료를 그냥 자동으로 지금도 있지만 물론 네. 지금도 있지만 그 부분만 지금은 우리가 통신 통행료만 내잖아요. 근데 주차료 그다음에 차에 부대 발생하는 뭐 주유를 했는데 돈을 내면 그냥 주유라고 그냥 가는 모든 게 다 자동화돼서 네. 네. 주유를 하고 네. 그냥 가는 거야. 뭐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만 갔는데 주유를 하고 지나만 갔는데도 결제가 돼갖고 거기에 이제 합쳐지는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먼 미래 얘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정말 새로운 세계가 네. 열리는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백투와 또 손을 잡았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예, 그 뭐 일상화되는 과정이죠. 네. 자연스럽게. 그쵸. 근데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데들이 똑똑한 게 네. 메시지를 선점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LG 얘기, 저도 이제 LG U+에서 신사업을 했고, LG가 참 좋은 기업이란 그것 때문에 LG에 대한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데,
만약에 왜 LG가 이걸 먼저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 그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삼성은 어차피 스마트폰에서 1등이에요. 네. 1등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뭘 새롭게 한다고 해도 1등을 수성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 LG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 스마트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2등, 3등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LG가 우리 스마트폰 아니고 엄청 안전한 월렛이야 라고 만약에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월렛 시장에서 1등인 거예요. 스마트폰 4등이라도.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머징하는 시장은 뭐예요? 암호화폐가 이렇게 막 올라올 거라면, 그러면 이미 메시지를 선점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도 어쩌면 삼성은 1등이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LG는 1등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새로운 게임, 게임의 룰이 바뀐 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월렛, 그다음에 그 암호화폐, 인터넷 스퀘어 이런 쪽에 몰빵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LG가 이 새로 등장하는 그 신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는 너무너무 커요. 네. 블록체인이 뭐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하지만 블록체인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다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자율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내지 조직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지금 사회는 뭐냐면 항상 중간에 다 중개자가 있고 뭐 다 이런데 그런 게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중개자가 문제가 아니고 가치를 독점하는 중개자가 문제인 거예요, 실은. 네. 근데 앞으로 그런 게 사라진다고 하면 비즈니스가 어쩌면 완전히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런 변화, 지향점을 보면 블록체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블록체인을 어디까지 해석하냐면 IT 기술로만 해석해요. 근데 만약에 그 블록체인이 IT 기술뿐만 아니고 머니 기술, 이코노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면 암호화폐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이거는 조직의 기술이에요. 소셜 테크놀로지고 인스튜셜 테크놀로지예요. 아직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절대적으로 그 디펜던트하면 킬러 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토큰 이코노미, 이코노미 테크놀로지 접근하면 이 얘기가 달라져요. 저희가 뭐 저희 얘기에서 위홈이 지금 조합형 공유 숙박이라고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하죠? 구조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고객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VC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득을 줘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 그런 구조가 아니고 블록체인을 이용해 토큰 이코노미를 이용해 가지고 참여자들한테 그 이익을 돌려준다면. 예를 들어 수수료가 없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7년 동안 공유 숙박을 해왔지만 에어비앤비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어서. 근데 블록체인이 왔고 토큰 이코노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그 블록체인을 보는 시각이 기술, 단순 기술이 아니고 이코노미 기술이고 그다음에 조직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그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빨리 그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뭐 스타벅스가 꼭 그렇게 했다고 그게 엄청난 크다기보다는 메시지 선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월렛에 들어가는 것도 보면 처음에 들어가긴 하지만 누구든 쉽게 어떤 토큰이든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누가 들어갔냐 안 되냐 중요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일반화되면 홈 토큰도 그냥 클릭 하나면 다 넣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메리트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쳐졌다는 거는. 네. 보충할 부분 있으신가요? 예, 이제 스타벅스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스타벅스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커피 파는 여자분들도 여성분들은 커피 파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 세계 매장이 지금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3만 개 정도 있고 우리나라에만 지금 12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영국도 한 900개 있고 중국은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 일본도 한 1000개 정도 되고요. 뭐 우리나라보다 많은 데도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구당 우리나라가 그중에 인구가 제일 적은데 1200개라는 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포로 보면 강남하고 부자 동네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네. 서울에 420개 있는데 오히려 중랑구나 조금 이제 뭐 구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스타벅스가
타 매장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매장 투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일하게 적은 내가 중랑구, 도봉구 아니면 여기 강서 쪽에 요쪽 구는 스타벅스가 압도적 400개가 되고 투썸은 서울에 200개뿐이 안 돼요. 그럼 전 지역을 골고루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이제 조금 뭐랄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지역에는 또 스타벅스의 뭐 저변이 좀 적어요. 네, 뭐 스타벅스 얘기는 재미로 그냥 해드린 거고 스타벅스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 자체 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스타벅스 기프트콘 여자분들 사시잖아요. 네. 거기에 미국 내만 얼마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 기프트콘을 사기 위해서 잠겨 있는 돈이 금융권에 얼마? 1조 2천억 원. 근데 전 세계 3분의 1이 미국에 있고 3분의 2가 해외에 있으면 한 2조 4천억 정도의 돈이 더 해외에서도 기프트콘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겠죠. 그럼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만 와. 추산을 할게요. 제가 네, 3조 원의 돈이 실제로 스타벅스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금융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가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을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막대한 자금으로서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인데 재밌는 게 스타벅스하고 인터뷰 내용 중에 스타벅스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받은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법정화폐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실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는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매도된 게 달러를 얘기하는데 법정화폐는 달러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려면 우리가 종이 달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화폐 진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달러를 쓰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니까 커피를 사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커피를 사 마시게 돼버리면 지금 미국이 뭐 경제 얘기 잠깐 해드리면 달러를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기축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달러를 쓰는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스테이블을 구입하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전 세계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달러를 쓰고 있는 무의식에 원래 우리는 한국으로 원화를 쓰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 매장에서 뭘 쓰게 되냐면 달러 써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그게 되게 흥미로운 요소인데요. 그 지금 기축화폐가 달러잖아요. 네. 그러면 암호화폐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면 미국의 기축 통화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건 미국이 원치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과연 그게 미국이 이걸 그냥 놔둘 건가? 근데 미국이 그 현재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오기 때문에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오히려 통제권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네. 네, 저희가 아쉽게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 갤럭시 S10과 함께 점점 상용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블록체인은 그야말로 인터넷의 아주 그 퀀텀 점프, 인터넷 스퀘어드로 봐야 되고요. 그게 우리 사회 경제 문화에 몰아칠 변화 엄청 큰데 기회로 요소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블록체인의 철학과 그 어떤 거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구글의 검색 엔진 때문에 엔진 때문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아니고 네. Don't be every라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every 돼 있잖아요. 네. 삼성이든 우리가 블록체인 뭘 할 때 접근할 때 블록체인이 왜 이렇게 활성화되고 사람들한테 어필하는지 그거를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뭐 마지막 얘기지만 어찌 보면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는 조합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유 숙박에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 주인이 아니고 참여자가 주인인 조합형 공유 숙박을 하고 있는데 위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혜두네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서 많이들 불편하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암호화폐 상용화로 2019년에는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봄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시에 봬요.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봬요.